밤이 깊어지자 배가 출출해진 나는 현지인들이 찾는 오래된 쌀국수 가게를 들렀다. 마침 한 가족이 베트남 전통 쌀국수를 먹고 있었다. 한국에서 먹던 것과는 다르게 선지까지 들어있어 더 든든하게 보인다. 재료 손질만 미리 해두는 베트남 쌀국수. 현지인들이 즐기는 건 크게 세 종류가 있다. 돼지고기와 소고기 그리고 해물. 주문을 받으면 즉시 조리한다. 나는 소고기와 족발 두 개를 다 넣은 최고급 쌀국수를 주문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릇이 넘칠 정도다. 두툼한 족발에 기름기가 많아서 비릴 법도 한데 고수향이 진해 아주 독특한 맛이 기대된다. 제주의 고기국수보다 훨씬 진한 국물 맛. 그야말로 일품이었다.